뭘 그렇게 놀라?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부르는데. 너 무슨 속셈이야? 몰라서 그러? 너한테 집값 받으러 온 거잖아. 내가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? 글쎄, 이제 와서 니까지 꽤 뭘 할 수 있을까? 벌써부터 네가 서열인 줄 알고 있었어.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웠을 것 같아. 대책? 왜? 내 입이라도 막으려고 날 다시 감옥에 보내기라도 할 건가? 어떡하지? 감옥은 니들이 갈 것 같은데.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? 곧 알게 될 테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봐. 기대에 어긋나진 않을 테니까. 네가 오해한 거야. 딸 죽인 건 나 아니야. 끝까지 뻔뻔하게. 네가 그러고 네 인간이야. 우리 선아가 이 자리에서 죽었어. 내 딸 선아가 더러운 니놈한테 목숨을 잃었다. 글쎄 난... 당장 무릎 꿇고 빌어! 우리 선아한테 잘못했다고, 그렇게 억울하게 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. 귀지마! 난 네 딸 죽인 적 없어! 네 딸 네가 죽인 거잖아!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네 놈을 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는군. 좋아. 혹시 네 놈이 울며불며 사정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 편히 너와 천일란이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어.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당할 것 같아? 아니, 쉽게 당하면 안 되지. 고통스럽고 더 처절하게 당해야지. 심장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. 그럼 기대해. 그 고통이 맛이 뭔지. KBS